남달리 호기심이 왕성하고 도전의식이 강한 한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넓은 강을 건너 세상을 떠돌아다니기를 여러 달.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명쾌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바람처럼 흘러 소년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위대한 사람을 찾지 못한 청년이 졸음에 겨워 나무의 길에 깜빡 잠이 들었죠. 한참 만에 눈을 떴을 때 산신령 같은 신비스러운 풍채의 노인이 청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제가 찾는 위대한 사람인가요? 난 아니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는 있지. 청년은 꼭 가르쳐 달라며 두 손을 모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걸세. 그럴 리가요. 지금껏 그런 분을 만나지 못한 걸요. 혹시 그분을 한눈에 알아볼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은 자네를 맨발로 맞이할 것이네. 아리송한 답변을 남기고 후련히 자취를 감춘 노인의 얘기에 청년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뜬구름 잡기는 마찬가지. 청년은 노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하고 몇 달 뒤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청년의 고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어머니께 잠깐 인사만 드리고 다시 길을 나서야겠다. 고향집 마당에 들어선 청년은 어머니 하고 부르며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튀어나온 어머니는 장대비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들아,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어서 일어나거라.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자 어머니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오랜 시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위대한 분이 바로 어머니였다니. 위대한 분을 바로 곁에 두고도 나는 아둔하게 멀리서 찾아 헤맸구나. 햇살처럼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고 돼지처럼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 청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꽃보다 곱고 눈보다 하얀 어머니였습니다.